원곡면은 그동안 다양한 청렴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청렴 벽화 또한 조금은 딱딱하기 쉬운 청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다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청렴 벽화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청렴 표어를 공모하였고 직원들의 청렴 표어를 벽화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얼굴을 커리커처 형태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원곡면에 거주하는 서원석 화백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여 재능 기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 맞은편에 원곡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청렴 벽화를 보러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청렴에 대해서도 알리고 청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또한 본인의 청렴 표어가 청렴 표어와 얼굴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 그 청렴 의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원곡면에서는 다양한 청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곡면의 청렴 의지 홍보 및 청렴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곡면 청렴 벽화를 그린 서원석 작가입니다. 네, 평소 원곡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면사무소 직원 여러분에게 친절한 상담과 면한 처리를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평소 고마움을 느끼는 차에 원곡면 김건호 면장님이 청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자금 도움을 주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카나마 작은 도움이 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린 청렴 벽화 사업이 원곡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니 너무 뿌듯했습니다.